그리고 태충입니다. 태충은 엄지와 두 번째 발가락, 이 발허리뼈 사이로 타고 쭉 올라가면 끝부분에 걸리는 부위가 있습니다. 행간과 거리는 대략 2촌입니다. 2촌. 2촌은 자신의 손가락 3개를 붙인 거리인데요. 거의 끝부분, 이 부위가 태충입니다. 태충은 어지럼증, 눈이 핑 돌면서, 이렇게 눈이 아찔하면서 어지러울 때, 인후부 건조감, 그리고 후두통, 조기 폐경 등에 활용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 있거나 또 채기나 눈병에도 활용됩니다. 그리고 사관혈입니다. 이 태충 양쪽 태충 두 군데와 이게 합곡이죠. 태충과 합곡을, 그러니까 양발에 태충이 두 개 있고 합곡은 양손에 두 개 있으니까 이 사관, 이 네 개를 합쳐서 사관혈이라고 하는데 이 사관혈은 막힌 기운을 뚫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곡혈입니다. 함곡혈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 사이 유경에 있는데요. 유경이 여태, 내정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 사이를 쭉 타고 올라가면 역시 끝부분에 걸리는 부위가 있습니다. 발허리뼈 사이로 쭉 타고 올라가면 끝부분에 움푹 패인 곳이 있죠. 그리고 딱 위치를 보니까 태충혈 바로 옆부위입니다. 그쵸? 태충혈 바로 옆이죠. 라인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 함곡의 곡자는요, 물이 많다는 의미로 발등이나 얼굴 부종에도 활용됩니다. 무엇보다도 소화불량, 채기에 많이 활용하고요. 복진을 했을 때 위장 부위 압통이 심할 때이 함곡혈에 작을 하면 바로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복통이나 소화불량 했을 때또 채기가 있을 때 내정과 함곡을 동시에 작을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족이므비입니다. 족이므비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를 타고 쭉, 여기서 발 허리뼈를 타고 쭉 올라가면 역시 움푹 패인 곳이 있습니다. 거의 끝나는 부위인데요. 이 부위가 바로 족이므비입니다. 이 부위가 족이므비고요. 위치를 보니까 태충, 함곡, 족이므비 이렇게 라인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이 읍은요, 눈물을 적신다는 의미가 있어서 안구건조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에 있어서 재채기나 콧물을 멈추게 하는 작용도 하고요. 젖을 삭히는 작용도 있고, 유선염이나 생리불순에도 활용됩니다. 그리고, 이게, 족소양 담경은 이렇게 쭉 타고, 몸의 측면을 타고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통증이 있는 경우, 다리의 바깥쪽이나 몸통의 옆구리 쪽, 어깨 통증, 또 두통도 편두통, 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속이 안 좋고, 소화불량, 복통, 채기가 있을 때는 태충, 함곡, 이무불 이 라인을 동시에 자극을 해주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뒤쪽으로 보면 관절이 하나 있거든요. 이 관절 바로 넘어가자마자 이 부위가 바로 속골입니다. 뼈를 묶어준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골반 등 뼈마디가 벌어지는 느낌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고요. 따라서 감기 몸살 등으로 인한 관절통, 출산 후에 나타나는 산후풍 관절통, 한강통, 요통, 퇴행성 관절질환, 류마티스 관절질환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구호입니다. 구호는 발목 바깥쪽 이 부위가 바로 구호입니다. 복숭아뼈 앞쪽으로 보면 움푹 들어가거든요. 이 부위가 바로 구호혈입니다. 구호혈은 진통작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늦간신경통, 늑막염, 담석증의 통증을 잡는 효과가 좋습니다. 발목염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자리가 되겠고요. 이 구호혈은 반대쪽 손목 바깥쪽 통증에도 활용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오른쪽 구호이기 때문에 오른쪽 구호면 왼쪽 손목에 이 부위에 통증이 나타난 경우에 이 구호혈을 자극해 주게 되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태계혈은 안쪽 복숭아뼈 바로 뒤쪽에 움푹 패인 곳, 이 부위가 바로 태계입니다. 노인의 상용혈입니다. 신장이 약할 때 좋은데요. 그래서 노인들의 제반 비뇨생식기 질환에 활용됩니다. 원기를 회복하고 발이 차가운 족부 냉증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회혈이 있습니다. 조회혈은 안쪽 복숭아뼈 바로 아래쪽 움푹 들어간 부위, 이 부위가 바로 조회혈입니다. 여기서 조는 기색이나 혈색을 비춘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회는 신장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한 경우 자극을 해주면 도움이 되는데요.
콩팥이 약한 경우 이 퇴계 복숭아뼈 바로 뒤쪽 움푹패인 부위, 이 부위가 바로 골륜입니다. 골륜. 하초가 냉하면서 나타나는 두통, 특히 후두통에 도움이 되고요. 어지럼증의 명혈입니다. 특히 새벽녘에 설사를 자주 하는 경우에 도움이 되는데요. 신어설이나 오경설이라고 합니다. 신어설은 신장이 약해서 나타나는 설사다. 오경설은 오경시, 즉 새벽 3시나 5시 경에 설사를 한 경우에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자리가 바로 이 골륜혈입니다. 좌골신경통, 요통, 등통증, 한강, 후두통, 또 눈이 아찔하면서 나타나는 통증, 이걸 목현통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도 도움이 되고요.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는 족부다한증, 반복되는 발목 염좌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맥혈이 있습니다. 신맥혈은 바깥쪽 복숭아뼈 바로 아래쪽 이 부위, 이 부위가 바로 신맥혈입니다. 펼신자가 있어서 상초, 중초, 하초로 모두 맥이 통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신맥혈은요, 뇌에 간접적인 자극을 주는 혈자리로 신경 안정작용이 있어서 불안신경증, 불면증에 효과가 좋습니다. 먼저 삼음교를 잡아보겠습니다. 삼음교는 안쪽 복숭아뼈에서 자신의 손가락 4개를 붙인 3촌 거리만큼 떨어진 부위가 바로 삼음교가 되겠습니다. 신경, 강경, 비경이 모두 한꺼번에 지나서 삼음교라는 이름이 붙었죠. 남성이나 여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혈인데요. 남성의 경우 남성 성기능장애, 야뇨증, 전립선 질환에 도움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부인병의 만병 통치혈입니다. 그래서 냉증, 생리불순, 생리통, 대하에 활용됩니다. 어혈을 제거하는 효과가 좋아서 혈액순환을 촉진하죠. 그래서 생리혈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자극하지 않습니다. 또 냉증 심한 경우에는 이 부위에 뜸을 뜨면 좋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는 임신 중에는 자극을 하면 안 되는데요. 임신 중에 자극을 하게 되면 유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골혈을 보겠습니다. 절골혈은 바깥쪽 복숭아뼈에서 자신의 손가락을 4개를 붙인 거리만큼 떨어진 곳, 이게 3촌 거리인데요. 이 부위. 그래서 경골이 있고 비골이 있죠. 경골과 비골 사이입니다. 자신의 손가락을 4개를 붙였을 때 뼈와 뼈 사이, 이 부위가 바로 절골혈이 되겠습니다. 이 절골은 부러진 뼈라는 의미로 골절질환이나 관절질환에 사용됩니다. 하지통, 조각관절통, 발목 염좌, 골절질환에 다용하고요. 특히 편두통이나 후두통과 같은 두통에 많이 쓰고, 식적두통, 배가 고팠을 때 나타나는 두통에도 도움이 됩니다.